선생님, 저는 회사에서 승진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가 돼가지고 지금 다른 회사로 가면서 회사에서 수직적으로 승진을 하는 것보다 몇 계단 뛰어넘어서 승진이 지금 되면서 스카우트가 되는 경우 일이 지금 발생했는데요. 이 승진이 하는 일에 어떤 원리가 있는 건지 승진에 대한 가르침을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몇 계단씩 뛰어넘어서 승진했다면 아주 대단히 좋은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지요. 응? 근데 이제 몇 계단을 뛰어넘어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지고 승진을 했다. 이것은 그만큼 내 진량이 그 회사에 높은 진량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. 내 진량이 옮겨가는 회사에 높은 진량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몇 계단을 뛰어넘어서 승진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. 가령 내가 A라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에요. 중소기업인데 이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회사로 갔을 때이 중소기업 진량이 높잖아요. 그럼 갔을 때몇 계단을 승진하면서 옮길 수가 있고, 내가 대기업을 다녀요, 지금. 대기업을 다니는데 중소기업으로 이동을 해. 그때는 대기업의 진량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갈 때,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부장이었다면 중소기업으로 갈 때는 전무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. 이렇게 몇 계단을 뛰어넘어서 옮길 수가 있다. 그럼 내가 현재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낮은 직급으로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만큼 내가 진량이 좋아지게 그런 역할을 하고 또내 실력을 갖추고 또 나름대로 그 능력을 갖추어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가서는 몇 단계 승진 작용으로 갈수 있고 또 승진해서 가더라도 소화할 수가 있다. 근데 내가 몇 단계 승진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 진량을 쓰지 못하면, 만약에 진량이 부족하면 이제 무리가 오는 겁니다. 갈등이 오고 또 선후배 간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인간관계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시시비비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. 근데 내가 스카웃 받아서 몇 단계 승진해서 갔을 때 내가 소화를 잘 한다면 이것은 내가 그만한 충분한 진량으로 옮겨갔다는 뜻이에요. 근데 그 점검하는 기간은 딱 3개월이면 끝납니다. 내 진량이 바르게 갖추어져서 몇 단계 승진했다면 3개월 점검했을 때 무리가 없고, 만약에 내 진량이 부족한데 몇 단계 승진해서 가면 3개월 안에 문제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. 한달 만에는 안 나타납니다. 3개월 지나야 그 장단점이나 문제점이나 어떤 진량을 느낄 수 있으면 나타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단계 승진했을 때는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과연 그몇 단계 진량으로서 합리적으로 갔는지 아니면 기분 좋게 갔는지 딱 맞게 갔는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됩니다. 알아보는 방법은 그곳에 가서 3개월 근무해보면 안다. 그래서 앞으로 3개월을 근무 잘하고 인정받으면 합격, 갈등 문제가 생기면 불합격,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.